안녕하세요. 메디프랩 대표 최정욱입니다. 한국 입시를 준비하다가 미국의 약대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대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거냐면 유학생이 미국의 약대를 갈 수 있는가? 저희들은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학생의 신분을 가진 학생들이 미국의 약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미국의 약대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약대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6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이렉트 엔트리 라 그래서 통합형 약대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1학년이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약학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과정이죠. 두 번째 종류는 2+4라고 해서 학부에서 프리판 과정을 공부하고 4년짜리 약학 대학원에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학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PCAT이라고 하는 약학대학원 시험을 보고 약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되고요. 세 가지 전체 합쳐서 140여 개의 미국의 약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아니라면 유학생의 신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유리할까요? 당연히 0+6 제도, 즉 다이렉트 엔트리 제도가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의 약대를 가는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의 약대를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과정은 생략을 하고 첫 번째 0+6 과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0+6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1학년 6년 학부를 들어가면서 6년 약대를 약학 박사 과정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사와 박사가 통합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년짜리 약대를 들어가게 되면 몇 가지 유리한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이 뭐냐면 2년의 프리판 과정을 마치고 PAMD 약학 박사 과정을 들어갈 때 PCAT 시험이라고 하는 약학대학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0+6 제도 하에서는 약학 PCAT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굉장한 이익이 될 수 있죠. 특히 유학생들 입장에서 미국에 적응해야 되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 과정에서 PCAT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이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점이 있다면 통합형 과정은 자기네 학교에서 학사를 마친 학생들을 약학대학원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외부 학생들과의 경쟁이 1차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먼저 선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학부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게 되면 PAMD 과정으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PAMD를 가게 되면 매우 높은 GPA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같은 학교에서 PAMD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 선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게 넘어갈 수 있다. 유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140개의 약학대학 중에 이 10개 정도의 0+6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10개 대학이 우선 140개 중에 선발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학생들이 가장 가기 유리한 학교들. 10개의 대학 중에는 어떤 대학이 가장 유리할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대답이 길었던 질문이고요. 나머지 좀 세세하고 디테일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